안녕하세요. 저는 허선미라고 하고요. 지난해 8월 말에 아르키비아라고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소규모 사무실에 입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한 곳에서 다녔고 그리고 회사를 옮기게 됐었는데 회사 자체가 또 어려운 상황이 돼서 중간에 좀 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고 나서는 아이가 4개월 차에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현업에서 멀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동안 계속 일을 했습니다. 더 일을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특히나 건축직으로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건축사를 준비를 했고 2015년도에 획득을 해서 16년도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뭐였냐면 많은 부분 생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현실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 많이 부족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가 뭘까 생각하던 차에 16년도에 비하인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상을 크게 느껴서 아 정말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접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여겼어요. 사실은 학원에 가서 배워봤는데 실무에서 제가 적용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느꼈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능들은 따라하기를 하면서 크게 막히는 부분 없이 했었는데 정작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할 때는 바로 한 단계 두 단계에서 막혀서 그 다음이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게 되고 아 이러다가 또 쾌드로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고비를 돌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소문 끝에 올빔에 오게 되었습니다. 설계 스튜디오를 함께 한다는 점이 저한테는 오히려 조금 환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이전에 배웠을 때 굉장히 질문이 많았었는데 거기에서 한 80% 이상은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 저는 진짜 어느 곳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런 수업을 받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